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 전장년이 두 달 만에 지하철 출퇴근 시민을 인질 삼아서 이 지하철 무단 점거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야당 일각에서는 전장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부를 탓하면서 은근슬쩍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전장년을 찾아가서 손을 맞잡으면서 일단 달래고 보자 하는 식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출퇴근하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 시민들은 지속되는 전장년의 지하철 무단 점거 시위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분노는 쌓여가고 사회적 갈등만 골마 나오는 가운데 한 장애인이 전장년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생겼다고 한다면서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위해서 전장년은 지금 즉시 폭주를 멈춰주기를 바란다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 입장문을 보면 지금 장애인들이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우리 사회에서 배려해주고 보살펴주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또 시설적으로 마련해줘서 그나마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전장애인이 막무가내식으로 지하철을 점거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장애인이지만 이런 식의 폭주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올렸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 직원분들의 감사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출발하는 역에서 직원 호출을 누르면 직원이 나오셔서 저를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출입문까지 안내해 주시고 도착할 역에 어디 역 무슨 방면 몇 번 열차 몇 번 칸에 시각장애인 탑승하십니다 라고 연락을 해 주십니다. 자, 환승역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면 연락을 받은 환승역 직원은 약속된 자리에서 저를 픽업해 주시고 환승할 열차 승강장까지 안내해 줍니다. 이때 또다시 도착역에 어느 역 무슨 방면 몇 번째 칸에 시각장애인 탑승하십니다 라고 연락을 취해 주십니다. 자,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자리 양보를 받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도착역에 도착하면 저는 이전 출발역 혹은 환승역에서 연락을 받고 나와 주신 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서비스가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환승을 해야 하는데 출구를 찾아서 빨리 이동해야 하는데 직원분이 나오지 않으시면 저는 몹시 당황을 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렇다고 화풀이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제가 지하철을 막고 들어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교통공사에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시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장년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직원이 나오지 않으면 저를 흔쾌히 안내해서 환승 위치나 출구로 데려다 주시던 시민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하철 시위를 계속해야 할까요?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기다려준 누군가가 있다면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일상의 훈수를 놓지 않는 것, 우대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회의 흐름 속에 함께 버무려져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 전장년의 지하철 불법 점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경찰 당국과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부디 불법 점거 시위를 막아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죽어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려주십시오. 시들어가는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다시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하철은 선로 위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저들의 철제 사다리를 막아주시고 1박 2일 역사 내 유숙을 막아주십시오. 허가되지 않는 온열기구 등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 또한 있습니다. 자, 투쟁가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수많은 교육활동가님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오늘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점자 블록을 까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전장에는 지금 즉시 폭주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치고 이야기하는 수야드림.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피아노 치고 이야기하는 수야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아주 젊은 분입니다. 자,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모두가 다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전작년만큼 이렇게 유별나게 아주 특별하게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집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고 난 뒤 또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더니 보란 듯이 지금은 지하철 1호선으로 가서 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애인들 복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수야 청년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키워줄까요? 자, 우리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 배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자, 장애인은 우리 이웃에 모두가 예비적인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하고 따뜻한 배려를 많이 해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수야 청년처럼 많은 배려를 받고 하루에 움직이기도 하고 일상에 생활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년처럼 무대포로 마구잡이로 들어눕고 깽판 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렇게 한다면 장애인들만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이 수야 청년은 아주 마음속 깊이에서 아주 애끓는 피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불법 폭력적인 이런 장애인들의 시위를 막아달라. 그래서 장애인들의 폭주, 특히 전장년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전장년은 이런 선량하고도 일상적으로 평범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